하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네. 아, 중국 시장 지금 상당히 크게 빠지고 있어요. 일본 시장 올랐고. 네, 홍콩이 2% 넘게 빠지고 있고. 그렇죠. 상해 시장이 한 1%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일본은 조금 올랐고, 대만도 한 1% 넘게 빠졌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코스피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많이 밀렸습니다. 1.7%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0.7% 떨어졌습니다. 잘 버텼는데, 장중에는 뭐, 와, 보합 가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되게 안타깝죠? 그, 한국은 역시나, 패시브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즉, 중국의 곁다리 시장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수급,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네. 네, 오늘 외국인도 이렇게 장중에 많이 안 팔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매도세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첫 번째 매도예요. 1월 달 이후로. 예. 네. 그런가요? 오늘 그래도 뭐 코스피에서 3천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첫 번째 매도라고 표현하는 건 중국에서도 지난 주말 매도가 있어서 오늘 최고 관건이 외국인들이 이탈하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 외에는 한국 시장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마이너스 돌면은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 돌면은 일단 뭐 재미없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바톤 받을 주자가 아직까지 없어요. 예. 근데 외국인이 1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연말부터 연내로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잖아요. 글로벌리. 네. 근데 이제 그게 고용 지표 발표와 함께 조금 우려로 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좀 순매도로 좀 전환을 한 것도 좀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였으면 일본도 빠졌어야 됐을 것 같거든요. 일본 안 빠진 게 조금 이상하네. 그렇게 따지면. 일본만 빠지면 모든 게 딱 맞아서 그것 때문에 빠졌어요 라고 얘기할 텐데. 예. 네. 그리고 업종별로는 종이목재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뭐 예. 근데 종목별로는 한 1, 2%밖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음식류 섹터가 두 번째였는데 롯데칠성이 6%나 올랐습니다. 네. 대한제당, 조흥, 뭐 CJ시푸드 다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롯데칠성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영업이익 순이익이 컨센보다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는 뭐 28%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23년도 가이던스 매출도 보니까 감이익이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예, 네. 그래서 실적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다만 이제 배당이 예상이 한 3,000원 정도였는데 주당 3,300원 정도 보통 주에 배당을 주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가 업종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 매도하고 괴를 같이 하겠죠. 아무래도. 네.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더 많이 밀렸고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3.5% 하락, 하이닉스도 3.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뭐 MC넥스, DBI텍,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 에너지 솔루션 대부분 다 2에서 4%씩 하락을 했고요. 네. 오늘 반도체와 더불어서 성장주들, 특히 서비스 업종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몰려있죠. 네. 넷마블, 크래프톤이 4-5%씩 하락을 했고요. 한미글로벌, 네이버 카카오도 3%대 하락, 하이브와 NC소프트 다 2, 3%대씩 오늘 성장주들이 다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여기 없지만 뭐 바이오 쪽도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네. 세 번째 업종 하락률은 증권 섹터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증권시장 반등할 때 좀 올랐던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챗GPT 아, 챗GPT가 아니죠. 그 뭐죠? STO. 네. 네. 증권.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장 조정받으면서 이런 테마성 이슈들을 갖고 있는 뭐 AI라든지 챗GPT 이런 것들 다 같이 좀 빠졌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 어디를 가나 AI 얘기하더라고. 지난 주말에 들어보니까. 그렇죠. 아, 여기도 AI, 저기도 AI. 몇 배가 올랐으니까요. 동서남북 다 AI. 항상 이러면은 승고를 얘기를 하죠. 물론 AI는 미래가 많습니다만 내일 미래는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인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네. 네.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이 한 18만 명대였는데 실제로는 51만 명대로 3배 정도 많이 나오면서 금리도 좀 꺾였고요. 그리고 페드워치 기준으로 3월 FOMC 25BP 인상 확률은 84%에서 97%로 워낙 뭐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올라왔고요. 네. 심지어 이제 5월 FOMC에서도 추가로 25BP 또 인상할 확률이 33%였습니다. 기존엔. 근데 이게 62%까지 상승을 하면서 최고 기준금리 상단이 5.25가 될 가능성을 굉장히 절반 이상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인터넷주 다 많이 하락을 했고요. AI, 바이오 그리고 뭐 게임주들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는 한동안 조용하다가 처음에는 11월 말에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12월 지나고 12월 돼서 아무 소식도 없다가 이제 시장의 관심도 조금 잊혀지다가 최근에 들어서 그 현대카드 사장님이 그
애플 그 사과 사진을 막 8개 올리면서 아, 2월 8일에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현대카드뿐만이 아니라 전 카드사에서도 다 허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 다음 달 초에. 8개 카드사예요? 8개 카드사? 2월 8일에 한 거? 알고 보면 그게 2월 8일이 아니라 8개 그런 카드사? 의미였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 그걸 2월 8일 공개해가지고 다 에이씨 한 거야? 비밀주의가 깨져서? 네. 어쨌든 현대카드는 조금 아쉽게 됐는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플페이가 좀 더 빠르게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카드만 됐으면 현대카드가 따로 단말기를 깔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현대카드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따로 깔 필요가 없이 기존에 깔린 단말기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NFC 단말기가 필요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기존에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하는 그 단말기에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애플페이는 NFC라는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마트, 이디야 이런 대형 가맹점 위주로 좀 빨리빨리 도입을 시작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중소형 가맹점도 이게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대로 이제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3월 초라고 하거든요. 네. 진짜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오늘 좀 급등락을 했는데요. 벤사 그리고 피지사까지 오늘은 조금 상승을 했는데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 다 좀 꺾여서 마무리가 예.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 NFC의 유심칩 생산하는 이루온이 고가는 16%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한국정보통신은 뭐 전형적인 애플페이 좀 테마주로 움직였었죠. 고가 16%까지 갔다가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KG 이니시스 장중엔 다 아마 5% 이상씩 많이 올랐다가 다 네. 보합 정도로 끝났고요. 저는 안드로이드가 더 걱정이네요. 이런 것 때문에 안드로이드 시장이 더 좁혀들까 봐. 오늘 저희 그 카페에 누가 글을 올려주셨는데 요즘 애들이 갤럭시를 안 쓰려고 그런대요. 충격적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아, 갤럭시가 이제 23 나왔잖아요. 사전 예약 네. 이제 하겠는데, 22에 대해서 엄청 떨이 판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2에 대해서? 네, 전작에 대해서. 뭐, 이때까지 이렇게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계속 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얼마나 살까? 많이 쌉니다.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네. 카메라 하나 좀 바꿔자. 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 벤사랑 피지사가 계속 올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수혜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벤사 오프라인 벤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이 클수록 거기서 일부 퍼센트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아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마트 가서 신용카드 기존에 긁어 왔는데 그걸 애플페이로 긁는다고 해서 뭐 결제 금액이 크게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죠. 교체만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설령 카드사가 좀 부담할 걸로 예상이 되는 이 NFC 이런 교체 비용들이 벤사에도 조금 전가가 된다면 오히려 수익이 더 들어오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생기고요. 애플 빼가면 더 골 때리는데. 애플도 수수료 받아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현대카드에서 좀 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현대카드 혼자 부담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벤사하고 아무래도 조금 전가하는 이런 게 있겠죠. 애플이 갖고 가면 안 좋죠. 우리나라는. 있는 거 쪼개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쪼개먹는 겁니다. 쪼개먹는 거면 안 좋지. 네. 그리고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할 때 피지사가 또 일부 수수료를 떼가거든요. 네. 결제 금액에 비례해서. 근데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전에 온라인 결제를 안 쓰다가 애플페이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기존에도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잘 해오고 있었는데 다만 뭐 네이버페이 다른 거 쓰다가 애플페이 쓰게 되는 거니까 결제 금액에 큰 폭증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는 크게 없고 그냥 테마주.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는 애플페이라든가 뭐 다른 페이가 그냥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사를 걸쳐서 하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카드에 그 강했기 때문에 그거는 모두가 예. 전 국민 카드 사용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 카드사 없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리페이 같은 게 그러면 그냥 쪼개지는 거네. 그럼 카드사가 제일 안 좋네. 제일 안 좋아. 물론 이제 모든 결제가 다 카드로 되니까 뭐 그것도 그 전체 큰 총량이 늘어나면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뭐 기존에 현금 쓰던 사람이 애플페이 쓰면 그런 거는 뭐 증액 요인이지만 그렇죠.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그 현금 없이 사는 세상이 오는군요. 이미 좀 현금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사실은 제가 연말에 우리 회식하고 막 그러고 나서 어디서 없어졌는지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택시 타고 또 흘린 것 같아. 근데 어. 이번에는 돈이 있었어. 지난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 택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 오시면은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왕복 택시비 아, 네 드릴게요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지갑이 더 비싸잖아. 속에 돈보다는.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돈이 좀 있었어. 근데 지방 어디인가에 있든가 아예 없어졌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 달째 못 찾고 있는데. 두 달 넘어서 두 달 넘었으면 뭐. 한 달 넘어서 못 찾고 있는데 그냥 살아요. 그렇죠. 뭐 지갑 근데 애플페이 애플 쓰시잖아요. 아직 아니, 애플페이는 아직 뭔 얘기인데 저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머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네. 아니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금 없이도 살더라는 거야. 그럼요. 오 현금 없이도 살아요. 뭐 심지어는 현금 필요하면 그냥 바로 거기서 현금 이거를 되게 당연시해 요즘에는. 옛날에 현금 없으면 되게 창피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택시 탈 때 좀 불편했죠. 기사님들이 조금 안 좋아하는 내색이 있으니까 택시 탈 때는 그래도 현금을 좀 챙겼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옛날 얘기가 됐어요. 옛날에는 남자 어른들은 이게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지갑이 일종의 부의 상징. 가오죠. 가오. 가오예요. 어,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뭐 이렇게 어깨심 빡 주고 이렇게 저도 한때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갑 안에 들어가 있는 현금의 양이 어떤 어깨뽕에 그걸 가늠해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예 그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세상이 벌써 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중에서도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4% 6%씩 급등을 했는데요. 여전히 뭐 논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판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출하량이 워낙 많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익 성장이 계속 나온다 이런 미래. 네,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하나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양극재 출하량이 80%나 전년 대비 증가할 걸로 보여서 판가 하락 또는 환율 하락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매출은 70% 정도 늘어날 거다. 9조 원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뭐 컨센서스가 8조 원이니까 훨씬 더 최근의 전망 대비 더 높게 전망을 하는 쪽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51%나 급증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중장기 캐파를 고려하면 꼭 23년도만이 아니라도 26년도까지 연평균 54%씩 계속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아마 성장 속도는 뭐 네, 2000원 그래서 계속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다시 2000불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 계속 이제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아닐까 이게 우려가 되다가 조금 그 우려가 완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네. 7,500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델 Y 가격을 예전에 65,990불이었는데 52,990불로 네. 13,000불이나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IRA 개정 상황에서 모델 Y를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기로 다시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직후에 테슬라가 다시 가격을 네. 2,000불 상향을 해서 예. 52,990에서 54,990불로 조금 네. 올려놨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가격 상향 이전에는 모델 Y 롱레인지 기준으로 실 구매 가격이 45,490불이라서 경쟁 격화가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가격 인상으로 조금 그 경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다월트증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원래 저 얘네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 받으려고 거기다 맞춰요 무조건. 근데 가격 그 무서운 게 뭐냐면 마진 폭이 꽤 되니까 네. 이게 만 불도 깎을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무조건 많이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 1월에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도매 판매량이 현대와 기아가 각각 8% 9%씩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근데 29% 43%씩. 굉장히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북미 시장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1월 달부터 판매 데이터는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카라는 곳에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의 인센티브 비용이 1월에 전월 대비해서 현대차가 17% 감소했고 기아가 5% 감소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봤는데 요거는 숫자가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대차 기아만 인센티브 비용이 엄청 준 걸로 데이터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이 숫자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믿기 힘든 것 같은데, 안 믿더라도 북미에서 판매 호조, 그리고 브랜드 가치의 상대적 경쟁력은 굉장히 요즘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1분기 판매량 굉장히 1월부터 좀 데이터가 좋은 거는 괜찮지만, 지난 4분기 실적을 까보면 현대기아차가 환율 효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에는 지금 환율이 많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조금 가맹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계속 어려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요? 아, 모든 전기차 다 어려워요. 테슬라 저렇게 해버리면은, 쟤네들은, 농담을 보냈어. 쟤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딱 가격 맞춰서 그냥 다 가격, 그 지금 원래 굉장히 복잡했어요. RV는 뭐 7인석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그냥 거의 다 뺐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무조건 제일 많이 팔겠다는 거야. 근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파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모델 Y의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겁니다. 다른 업체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모델 Y 많지 않잖아요. 그거 보시면 알아요. 요즘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요. 모델 X3가 많아요. 3는 워낙 많고.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에서는 모델 Y가 더 팔려요. 그만큼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모델 Y가 더 많이 팔렸어야 돼요. 물량이 없기 때문인 거고 미국 팔기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 이때까지 우리들이 인적 분할, 문적 분할 보면 다 화가 났잖아요. 그게 다 대주주가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좀 주주가치 극대화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처럼 의심이 돼서 우리가 좀 화가 많이 났었는데 지난번에 코오롱 글로벌이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모빌리티로 인적 분할을 했었을 때 요 네. 케이스는 대주주 지분율이 75%라서 지배력 강화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자사주의 비중도 1%도 안 되기 때문에 대주주 유리하게 자사주를 활용할 그런 여지도 없다. 네. 이런 인적 분할은 정말 저평가된 사업부의 히든 밸류 재발견을 위한 인적 분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메리츠 갖고 있었던 분들은 떼돈 벌었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네. 네 그거는 이제 분할을 한 건 아니고 세 개를 합병을 했죠. 네, 네. 그리고 다 주주 가치가 제고되고 대주주가 오히려 지분이 떨어졌죠. 예. 근데 이제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건설 사업부라기 때문에 워낙 PBR이 0.5배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저평가된 사업부였는데 사실 그 안에 이 뭐 BMW 이런 수입차 판매하는 중고차 사업부도 있고 인증 중고차도 있고 네. 뭐 이런 수입차 판매하는 비즈니스도 있잖아요. 그 사업부는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는데도 이 코오롱 글로벌 건설 사업에 묻혀가지고 PBR 0.5배로 같이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네. 근데 그거를 따로 분할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수입차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영업이익이 320억, 21년도에는 490억으로 급증하고요. 그리고 22년도 들어오니까 1분기만 200억이 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1분기에 200억을 만약에 유지를 한다, 4분기까지라고 가정하고, 연환산했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이지만 PER이 3.75배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처음에 이제 분할되자마자 상한가를 갔는데, 그때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근데 이번에 또 24%가 추가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급증하는 사업부는 PER 3.75배면 굉장히 그래도 낮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이런 것들은 가치를 잘 알아봐 주는 것 같습니다. BMW 파는 곳이죠. BMW하고 여러 개. 맞습니다. 몇 개 더 파는 걸로 아는데. 네. 네, 여러 해외 브랜드들 많이 팔죠. 네. 네. 이쪽이 저는 이렇게 이익이 급증하는 쪽인지 몰랐어요. 네.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수입차가 예전 대비해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쪽은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이제 어디 이동을 하면서 계속 분석을 했거든요. 네. 회사 분석을 했는데, 와, 좀 너무하더라고요. 너무합니다. 너무한 건설사들 몇 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두 개씩. 네. 네. 원래 다 너무한데 특별히 너무한 업체들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유가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WTI가 73.4불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항공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근데 항공주는 항공 수요 회복도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1월 달에 국제선 항공 여객 수가 460만 명 가까이 나왔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13%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54만 명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회복은 이미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일본과 동남아 노선이 많이 급증을 했지만 항공사들이 최근에는 유럽과 미주 노선까지 확대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동남아 노선이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는 LCC들이고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미주나 북미 노선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도 LCC의 주가 상승이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 훨씬 도드라졌는데 앞으로 이제 북미나 미주 쪽까지 좀 재개가 되면 조금 더 네. 예, 그 이후에는 LCC보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진에어는 5% 상승했고요. 제주항공 4% 상승했습니다. 네. 대한항공 아시아는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아마 이제 4Q부터 흑자 전환하는 항공사들 막 쏟아지겠죠. 네. 네. 이미 진에어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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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따가 연합인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